민선 8기 출범 한 달을 맞아 전라북도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우선 목표로 도지사 직속 기업 유치 지원실 구성 등을 골자로 한 3실 9국 1본부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. 기업 유치 지원실에는 기업 유치 추진단과 기업 애로 해소 지원단, 창업 지원단이 포함됐으며 교육청과 대학 간 협력을 위한 교육협력 추진단도 마련됐습니다. 대외협력국과 정무기획과 잼버리 추진단 등은 업무가 통폐합됐으며 기존 254개이던 팀장급 사무관 보직도 135개로 대폭 축소됐습니다.